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승식입니다. 오늘 아주 대단한 날이죠.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야. 4월 16일이 탁 찾아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생일을 기념해서 이 케이크를 만들러 왔습니다. 야, 오늘 좀 특별한 케이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왔는데 오늘 저의 이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던데. 콩 앙금으로 꽃을 만들고요. 오. 그리고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떡 케이크. 떡 케이크. 저는 근데 사실 빵보다 떡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떡에 네. 백설기도 들어가나요? 백설기로 만들. 백설기로 만들어요? 네. 와, 나 백설기 짱 좋아하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떡을 찌고 끓는 네. 동안 꽃을 만들 거예요. 오, 네네네. 맵쌀을 준비했어요. 맵쌀이요? 맵쌀. 여기다 물을 첨가해서 떡을 찔 건데. 네. 이렇게 대충 먼저 섞어주시면 네. 몽글몽글 생기잖아요. 네네. 이걸 다 풀어주실 거예요. 아. 오. 이 정도 됐으면 네. 우선 쌀가루 내려볼게요. 이렇게 힘있게 내려주세요. 네. 오. 아, 이거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다. 약간 강아지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거. 네네네. 골고루 펴주시면서 네. 반절 정도만 먼저 넣을 거예요. 네. 오. 오. 이대로요? 네. 와. 와. 됐다. 와, 대박.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쪄볼게요. 네. 네. 그럼 이제 꽃을. 네, 이제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들 꽃의 메인 네. 꽃은 네. 작약이에요. 작약?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힘을 살짝 빼고 놓으세요. 조금 휘었지만. 괜찮아요. 힘을 빼고 살짝. 이거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할수록 자꾸 이뻐져요. 오. 주고 힘을 빼고. 와. 아, 고생했어. 와. 괜찮죠? 네. 처음 하시는 건데 스스로 이렇게 잘하기 쉽죠? 정말요? 네. 와, 이거 근데 진짜 힘이 많이 진짜 많이 줘야 되네요. 오. 오. 한번 봐야겠어. 저 알 것 같아요. 이제 왔어요. 이제 진짜 왔어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네. 완전 꽃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와. 아, 이제 다음 네. 꽃이 스카비 우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하나 3자를 아, 네. 자, 이제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작약도 완성을 했는데. 아, 그럼요. 아,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예쁘다. 오. 예쁘다. 여기. 아, 정말 예뻐요. 미소 보니까 훨씬 예쁘지. 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리면 되나요? 네, 이제 오. 꽃을 올려가지고 네. 우리 아까 쪄놓은 떡이에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오. 오.
대박. 이뻐요. 완전 이뻐요. 그리고 이파리를 받아줄 거예요. 네. 오. 이거 진짜 이파리 같다. 대세주세요. 어, 너무 잘했어요.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게, 와, 이게 처음으로 진짜 제대로 만들어본 저의 생일 케이크입니다. 이야,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아, 진짜 너무 처음 예뻐요. 만드셨는데. 네. 이 케이크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꽃이 피어나는 것도 참 정성이지만 네. 꽃을 만드는 것도 진짜 정성이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제 생일날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생일 파티를 하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파티에 여러분들 와주세요. 좀 이따 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식이 생일 축하합니다. 제발. 야.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컨텐츠예요. 이 생일을 과연 어떻게 같이 보내야 할까라는 생각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예쁜 케이크와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떡 케이크가 확실히 빵 케이크에 비해서 무겁다. 이걸 어떻게 먹지? 아, 이걸 어떻게 잘라? 이거 진짜 어떻게 잘라? 아! 맛있겠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여러분, 진짜! 미쳤다, 이거. 이거 이 세상 음식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네, 생일 보내서 너무 좋고 네, 진짜 좀 많이 아쉬운 거는 데뷔 이후로 이렇게 제 생일날 항상 라이브를 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번 생일은 또 그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송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굉장히 사회성 만렙인 승식이라서 네, 굉장히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히 얘기하자면 내년까지 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내년 생일이 지나고 가을이 올쯤 또 제가 아주 멋지게 또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신다면 제가 아주 멋지게 보답을 할게요. 네, 제 생일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승식이었습니다. 안녕.